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와, 이제 진짜 완전히 가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선선한지 이제 살만하시죠? 아, 정말 너무 너무 기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 아, 이렇게 시원한 공기가, 진짜 가을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그죠? 다들 그러셨죠?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꽃봄의 꼬리도 엄청 많이 피고 있어요. 요렇게 진짜 제가 여기다 밭을 만들어줬잖아요. 예, 꽃봄의 꼬리, 요 아이들만 요렇게 아주 모아놨어요. 다른 데는 이제 얘는 또 번식도 엄청 잘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애들은 가차없이 그냥 다 제거해주고 여기서만 키울 거예요. 여기에서만. 요게 지금 팔 벌려서 하나 정도? 하나 좀안 되겠다. 그런 데다가 얘 꽃봄의 꼬리만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정말 이렇게 모아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제 진짜 이 꽃들을 보니까 가을이 왔다라는 걸더 느끼는 게요. 꽃들이 이제 가을 꽃들이 하나씩 피고 있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우리 백일홍들. 아유, 제가 풀 많이 뽑아줬어요. 풀을 뽑아주고 그랬더니, 아유, 얘는 또 빠트려 먹었네. 그래서 좀 깨끗하게 보이기는 하죠? 다할리아. 우와, 다할리아 많이 폈다. 풀을 뽑아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많이 폈어요. 이제 이제 찬바람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씨앗 이제 하나씩 하나씩 씨앗도 이제 받아야 되겠어요. 진짜 올여름처럼 더웠을까요?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고온 다 습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들 힘들고 꽃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잘 견뎌준 이런 꽃들로 인해서 정말 오늘도 너무 행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풀좀 뽑아줬어요. 여기 완전히 밀림 속인데, 여기 이제 꽃 있는 데만 이렇게 했고,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지피식물들 이렇게 백리야 이런 거 있는 여기 또 골짜기거든요. 여기만 지금 못했어요. 여기만 못 뽑고 대충 이렇게 뽑고 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짜 너무 예쁘다. 며칠 동안 진짜 구름이 끼어 있었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 때부터 날씨가 맑아지더라고요. 정말 깨끗했어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낮에는 아마 엄청 뜨거울 거예요. 하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제 시원해졌어요. 곡식이 익어가야 되니까 날씨가 뜨겁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 지금 이게 봉숭아 이렇게 두 나무가 있잖아요. 와, 얘는 유독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는 게 특이해요. 진짜 너무 예쁘죠? 봉숭아가 어쩜 이렇게 풍성하죠? 와, 대단합니다. 아주 너무 예뻐요. 여기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아유, 솔잎 군객도 많이 피고 있어요. 꽃몽울이 진거 보세요. 꽃 진짜 예쁘죠? 얘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응? 솔잎 금계곡입니다. 금계곡. 솔잎 금계곡. 아유, 부들레야. 부들레야도 진짜 많이 피고 있고, 보기 좋습니다. 얘는 또, 삽목도 굉장히 잘 된다 그래서, 얘는 요 색깔은 좀 삽목 좀 해봐야 되겠어요. 요거 좀 짙은 색깔. 이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지는 가지는 잘라주면 또 꽃이 잘 피니까 이렇게 지는 애는 잘라줘야 되겠어요. 와, 너무 예뻐. 부들레야 너무 예뻐요, 진짜. 이렇게 이제 가을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 샤프란이에요, 샤프란. 저거 이렇게 하얀 꽃이 폈는데요. 아, 제가 여기 분홍색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분홍색이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단 하얀색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고추 이렇게 말렸습니다. 지난번에 딴 고추 이렇게 건조기에 말려서 이렇게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응? 변함없이 예쁜 우리 꽃밭. 진짜 이 꽃들로 아유 행복해. 이거 보실래요? 곽꽃.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곽꽃인데 제가 올해는 당국화 다 없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이 곽꽃이 3개였었는데 얘도 죽고 아 얘가 가까스로 얘 하나만 살았어요. 곽꽃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살았어요. 근데 꽃 색깔 보세요. 꽃 색깔이 진짜 예쁘죠. 얘. 얘 씨앗 받아서 내년에 이거 또 많이 심어봐야 되겠어요. 구독자님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게 폈어요. 분홍색이라고 해서 연한 분홍색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얘도 당국화만큼이나 예쁜 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갖고서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예쁘게 살렸답니다. 아우 예뻐. 이거는 그냥 일반 갖고시라는데 얘가 겹이 굉장히 많네요. 일반 갖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예뻐. 얘 하나가 진짜 살아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다. 진짜. 또 한번 이렇게 비춰봅니다. 잘 살아준 꽃들. 아우 푸른바구 많이 폈죠 지금. 아게라톰은 어디 숨었니? 푸른바구가 덮었음에도 그래도 나름 아게라톰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네요. 요거 보세요. 요거 에버그로 요 찔레장미 너무 예쁘죠 지금. 얘를 그냥 자리를 잘못 잡았나 보다 했는데 그냥 이제 여기서 괜찮은가 봐요. 자리가 잘 맞나 봐요 지금. 요 퐁퐁 국화 때문에. 근데 얘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키만 이렇게 올라가고 꽃 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에버그로우가 그 앞에 있고요. 요거 보세요. 요거 이게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닌가 봐요. 아무리 잘랐어도 바늘꽃이 막 올라가거든요. 키 큰 애는 얘는 아마 근데 외성종인가 봐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가 이렇게 화분에서 나가지고 제가 그냥 요 화분에서 그냥 놔두거든요. 이렇게 잘라주다 그냥 하나 올라가는 걸 잘랐더니 가지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요거는 요대로 한번 겨울에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어요. 우와 버베나 장난 아니다. 아우 예뻐. 버베나 엄청 많이 폈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 가득 폈어요. 확실히 바람이 선선하니까 꽃들도 되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꽃들이 아주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거 솔채 흑솔채 이렇게 이제 또 두 번째 계약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여기도 풀이 장난 아닙니다. 여기 우와 여기도 봉숭아가 있길래 제가 그냥 놔둬봤는데 얘도 그냥 겹일 것 같아요. 얘도 장미 봉숭아는 아니에요. 장미 봉숭아는 꽃 필 때 처음부터 다르거든요. 나름 봉숭아가 꽤 있네요. 여기 은남 소국이 얘 저기 마늘 물 좀 해서 줘야 되겠어요. 여름 내내 제가 거름을 일절 안 했거든요. 영양제도 안 주고 그래서 그런지 꽃 피는 게 얘도 꽃이 엄청 풍성하게 피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피지는 않아요. 꽃 봉오리는 엄청 많이 잡혀 있는데 영양을 좀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버들 마편초는 여전히 예쁘고 여기 있는 요 속에 있는 미스 페퍼 요거는 얘는 뭐지? 아우 이름표가 꽁꽁 숨겨져 있어. 얘가 아마 클레오파트라인가? 그냥 내비뒀더니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이러고 있네요. 플룩스. 아이고 예쁘다 에키네시아. 아이고 예뻐 딸기맘 이거 보면 여기 한번 봐요. 이렇게 에키네시아는 머리가 가운데 요 씨방이 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답니다. 이렇게 머리가 쏙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 잎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요게 에키네시아예요. 루드베키아랑 에키네시아가 헷갈린다 그래갖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저한테 루드베키아는 없고 에키네시아가 있으니까 에키네시아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뽕긋이 솟아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요게 바로 에키네시아입니다. 지금 많이 폈어요. 많이 펴지니까 너무 예쁘죠? 이뻐. 요 하나 또 요 아이도 연화바이솔도 다들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잘 지켜냈습니다. 아유 예뻐. 연화바이솔 이렇게 예쁘게 잘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요거 메뚜기? 아니 여치? 아가를 등에 업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어디 갔지? 여기 요요요. 응? 여기 아가를 내가 안 보인다. 아가를 등에 업고 있어요. 여기에도 봉숭아가 있어요. 먼저번에 키우신 분들이 이렇게 봉숭아를 키우셨나봐요. 그래서 요런 게 하나씩 있는데 얘는 유독 겹인데 진짜 꽃이 많이 피네요. 이렇게 이쁘다. 여전히 예쁜 다리야. 아, 요 색깔이랑 다르다. 요건 요 색깔이고 요거는 와인 색깔이다. 요렇게 노란색 보라색 춘꽃은 아직도 안 올라왔어요. 꽃이 아직도 이제 꽃 봉오리는 생겼는데 아직도 꽃이 안 폈어요. 오늘도 우리 꽃밭 볼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꽃밭 꽃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군관화도 여전히 예쁘게 올라가면서 계속 끝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씨는 계속 받고 있는데 반은 날아가고 한 반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꽃밭 오늘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운동도 하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오늘도 함께 화이팅 하자고요. 감사합니다.